안녕하세요, 담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늦기 전에 주식 투자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요즘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친구나 지인들 만나도 주식 얘기는 꼭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 이거 나만 주식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나? 이 생각 하시죠? 네, 그 생각 들 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는 게 100%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복리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사람들이 복리 하는 거야? 자, 복리란 뭐냐? 이자에 이자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연 이자 10%를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물론 현실적으로 10% 이자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예시니까 한번 봐줍시다. 어쨌든 이 10% 이자를 주는 은행에 100만 원을 지금 넣었어요. 그럼 그 100만 원이 첫 해에는 10% 이자, 즉 10만 원을 벌어서 총 11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둘째 해에는 이자를 또 받겠죠. 근데 이 이자는 또 1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의 10%, 즉 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아니라 원금 100만 원 더하기 그 전에 이자 1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인 거죠. 그럼 그 다음 해엔 또 이자로 커진 금액에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랑 보유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눈덩이가 점점 굴러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무섭게 커지는 거야. 근데 이 복리 효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투자에 내가 워렌 버핏이 11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이 할아버지도 근데 미친 사람이야. 아니 누가 11살에 주식 투자. 어쨌든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 버핏이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거라고 해요. 아, 뭐 저 할아버지가 돌았나 재민이 시절도 아니고 유치원 때 주식을 시작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주식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왜 주식을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복리 계산기 엑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파일은 기존의 다양한 복리 계산 웹사이트에 비하면 좀 부족할 거예요. 그 웹사이트들을 써서 계산하는 게 실제로 더 빠르고요. 근데 그 웹사이트를 혹시 쓰기 어려우실까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투자 화폐를 한화 혹은 달러 중에 고를 수 있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모두 쓸 수 있어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계산기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40세 나이에 주식에 처음 눈을 떠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쳐볼게요. 7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하에 40세에서 70세까지 총 30년 동안 투자를 할 거고, 투자금은 매년 200만 원씩 계좌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S&P 500 인덱스의 평균 수익률인 10%를 가정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S&P 500 ETF만 사도 연평균 10% 먹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70세 때 총 자산가치가 얼마냐? 3.6억 원입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엔 가정을 바꿔서 다른 조건은 다 똑같지만 20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70세 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25억 원이 되네요. 아니 이게 말이 돼? 40세 때 시작한 거랑 비교하면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번엔 버핏처럼 10살 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전히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자, 70세 때 총 가치가 67억 원입니다. 아니 미친. 40세 때 시작한 경우랑은 거의 18배, 20살 때 시작한 경우랑은 거의 2.5배예요. 버핏이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아, 나도 더 빨리 시작할 거야. 물론 이 결과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여서 이 자산 가치가 미래에는 현재 가치보다는 더 낮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또 비교해볼게요. 자,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20살 때 투자를 시작해서 40살 될 때까지 돈을 매년 200만 원씩 꾸준히 넣고 그 이후로는 70세 때까지 계좌에 더 이상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40살 때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70세 될 때까지 매년 200만 원씩 30년 동안 계속 넣었어요. 자, A랑 B 중에 누가 은퇴할 때 돈이 더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A가 많습니다. A는 70세 때 22.3억 원, B는 꼴랑 3.6억 원. 그러니까 A가 거의 6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B는 30년이나 돈을 꾸준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애초에 늦게 시작해서 총 투자 기간이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에 A는 20세에서 40세까지 처음 20년만 돈을 꾸준히 넣고 나머지 30년은 그냥 놀고 먹은 거죠. 근데 A는 투자 기간이 총 50년으로 기니까 40세부터 70세까지는 그냥 돈이 일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복리에서 중요한 점이에요.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 20, 30대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조금씩만 아껴서 주식에만 넣어둬도 나중에 중년이 됐을 때에는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넣어두지 않아도 젊은 나이에 넣어둔 돈들이 나 대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일해서 더 큰 돈을 만드는 것, 이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수로부터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어요. 젊을 때에는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몇십 년 동안의 투자 기한 동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40, 50대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잘 모르고 작전주, 옵션 트레이딩 이런 거에 꽂히면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일찍 시작해야 적은 돈으로 실수해도 빨리 배우고 다시 딛고 일어나기가 수월해요. 저는 이걸 경험의 복리 효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들도 복리처럼 계속 쌓이고 결국 나의 자산이 됩니다. 다양한 회사들을 몇 년 동안 분석하다 보면 주식을 보는 안목도 트이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이렇게 복리로 쌓은 자신감을 나중에 큰돈 투자할 때 사용한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대에 제대로 투자 시작해서 30대 되면 얼마나 경험치가 쌓이겠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작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길게 은퇴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 단기적
주가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조급함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주식의 친구예요. 앞으로 5, 60년은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내일 당장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진득하게 회사들을 분석하면서 좋은 주식들을 찾아낼 확률이 높죠. 그럼 4, 50대라고 지금 투자 시작하는 게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박명수 씨가 말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죠. 복리효과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됩니다. 대신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배워가는 게 안전하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그냥 일단 시작해라.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